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정말 좋습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최고점을 돌파를 했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고점 아니야? 이런 생각에 인버스에 베팅하는 우리 청개구리 개미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저희가 그 더블클릭에서도 이 부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헤지 개념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아 나는 뭔가 선견지명이 있어 떨어질 네. 거야 라고 좀 한 발짝 빨리 반응해야지 라고 하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시장에 순응하면서 수급 상황을 좀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 찾아가면서 전략 짜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장중 1%가 넘는 강세 보였습니다. 장중 2628포인트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였고요. 현재는 오름폭을 절반가량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2613포인트 선 0.4%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14거래일 연속 매수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0.3%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와는 다른 모습, 온도차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변동성이 좀 큰 모습 체크되고 있고요. 현재 870선에서 가닥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아갔던 종목들 막상마카 통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자, 급등하는 막상 종목들입니다. 오늘 예스오일이 7%대 급등했고요. LNF도 4% 상승 보였습니다. 한화손해보험 23%, 그리고 삼성중공업 우선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로 올라섰습니다. 셀레믹스도 21%의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자, 먼저 SOIL 보겠습니다. 간밤 아스트라제네카발 백신 호재가 또 한 번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제 유가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정유주들이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SOIL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SOIL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6.47%의 상승, 오늘 장중 7만 원 선까지 올라서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LNF는 어제 하루 쉬어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유입되고 있습니다. 4% 가까운 상승 현재 보여주면서 4만 5천 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급락하고 있는 마카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금호석유가 6%대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시젠도 10%대 떨어졌고요. 액세스바이오 대한해운이 9%, 6%의 하락이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도 4%대 하락세 기록을 했습니다. 자, 시젠 보겠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이번엔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이 백신 호재가 연일 전해지면서 진단키트주들이 좀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젠은 오늘 낙폭이 그 안에서 좀 깊은 모습인데요. 현재 9%대 하락세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던 20만 원대를 벗어났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보겠습니다. 두산 그룹 구조조정의 핵심이죠. 이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각 본입찰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매각 금액만 1조 원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현재로서 현대중공업이 가장 유력한 인수 기업으로 거론이 되고 있죠. 두산 인프라코어는 오늘 주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꽤나 줄였습니다. 2.6%대 하락세, 8,99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이 매력 있을지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임영훈 부장 만나 뵙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LNF 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LNF 4분기 실적 개선 전망도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해주고 있네요. 어떨까요? 아, 예, 뭐 LNF 특정 한 종목을 떠나서 일단 뭐 전기차 ESS 요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뭐 변동성이 큰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갈 때 쫓아가진 마시되 또 적당히 조정받으면 또 좀 편입을 했다가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분기 실적 아까만 말씀하셨는데 분기 실적보다는 좀 큰 장기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LNF 부분
이제 자금 조달을 하고 증설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 좀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약간 이런 흐름을 보고 있는데 전기차 초기 시장에서는 지금 모두가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성숙기에 진입하면은 경쟁이 심화되고 이제 옥석거리가 진행될 텐데 그때 고민을 할 부분이지 지금은 뭐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단 문제는 이제 이미 관련주들이 그런 기대감으로 좀 어느 정도 꽤 많이 좀 올라온 상태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라 좀 그런 거는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그럼 그 안에서 이 부장님의 탑픽 종목 있을까요? 예, 뭐 일단은 뭐 다 좋게 봅니다만 이제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워낙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이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상시 EDP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상시 EDP는 삼성 SDI의 배터리 캔 등 이제 뭐 필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뭐 약간 좀 비슷한 기업으로 신흥 SEC가 있죠. 약간 그거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배터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상시 EDP는 또 헝가리 공장에 증설을 했습니다. 삼성 SDI 바로 옆에 이제 증설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 성장이 좀 기대가 됩니다. 장점으로는 뭐 배터리 소재 업체들 뭐 PER이 보통 막 30배, 40배 뭐 그렇게 하는데 상시 EDP는 지금 훨씬 더 좀 뭐 20배 미만 구간으로 되게 좀 싼 상태고요. 근데 단점이라고 치면은 이제 삼성 SDI 의존도가 좀 매우 큰 게 그런 게 좀 단점으로 돼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산업 성장하고 실적 증가하고 밸류에이션 메리트 있고 뭐 그래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상신 EDP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뭐 시장이 자체가 뭐 순환매도 빠르고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딱히 이게 막 가격을 딱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지금 흐름으로는 한 13,000원 매수가 목표가 17,000원, 손절가는 120일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11,4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근처로 다가왔네요. 13,000원 선 매수가 주셨고요.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1,400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카 종목 시젠 들여다보겠습니다. 글로벌리하게 백신 호재들 계속 나오면서 이 시젠뿐만 아니라 진단키트 주들이 좀 주춤한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환자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시젠에게 좋은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또 겨울이 다가오면서 지금 확진자들 수도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더라도 사실 한동안 진단키트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앞으로 계속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센티멘탈이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진단키트 수요가 이제 갑자기 확 꺾이지는 않겠지만 결국 이제 미래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면은 뭐 실적 감소는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적은 좋겠지만 주가는 실적 피크아웃을 미리 걱정하기 때문에 좀 선반영되고 있다 보고 있고요.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저점 대비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백신 호재 소식에 이제 하락하고 뭐 또 백신 공급이나 부작용 등 문제가 또 불거지면은 반등하는 약간 이제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만 좀 아직까지는 좀 신규 접근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즌 실적은 좋겠지만 신규 접근은 자제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AS 두 종목이 있는데요. 11월 19일에 인크로스 그리고 인크로스와 함께 아모레퍼시픽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인크로스가 고가 기준 10% 수익률 내놓고 좀 주춤한 상황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은 6%대 수익률 기록을 했네요. 두 종목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일단 인크로스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T딜 아마 SK텔레콤 이제 쓰시는 분들은 뭐 다들 아실 거겠지만 이제 이게 좀 아직 뭐 실적이 가시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주 매우 사업이 좀 초기 국면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실적보다는 SK그룹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확장을 하냐 그 좀 방향성과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될 시기고요. 저번 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게 이제 아마존과 SKT가 좀 제휴한다는 이제 그런 뉴스로 그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그 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단기 재료 노출로 인한 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냥 단순 재료가 아니라 좀 아마존과의 시너지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기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조정 시 재진입이 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크로스 좀 길게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요.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제가 소개 드릴 때 일단은 시장 자체가 백신이 조금 기대감이 나오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 뭐 소비 확대 기대감, 뭐 약간 그런 식이 있어서 저가 메리트 바닥, 그러니까 낙폭과대 그런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은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약간 뭐 그런 컨셉으로 접근을 했고요. 아모레퍼시픽 역시 경기 낙폭과대, 그다음에 뭐 경기 회복 기대감, 그다음에 중국 소비 회복에도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좀 매수 가는 구간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은 저점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태고 실적이 뭐 그렇게 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엔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또 조정 크게 받으면 또 매수 접근 가능한데 지금 위치에서는 뭐 그렇게 신규 접근은 매력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저점에서 아모레퍼시픽도 좀 많이 올라왔다고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자제하자 의견 취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임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